우리의 국력과 사회주의 운명을 과시하는 새로운 인류주의 방법을 설계를 대중화하겠다는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최선의 과제, 특히 우리의 1만 세대 정책을 건설하여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사업을 1만 명의 당시 1만 세대 대응 건설 착공식이 3월 23일 하동구역 공식화장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대건설 역할을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정세를 선택해 대건설 인간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인민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일관시키시고 위민 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조국 당후의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끝없이 펼쳐가시는 총피소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영은 동지, 김덕훈 동지와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유란 동지, 오수영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용환 동지, 내각 성중앙기관 평양시안의 일꾼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권영진 동지, 김종관 동지를 비롯한 무역기관의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열정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